I've got a million emails that I haven't read. Gotta break Pat's weekend that I gotta check, but I don't mind it. Cause I got her riding on that. 저희가 지금 이동 중에 너무 예쁜 곳을 발견해서 주차를 하고 인터넷으로만 봤던 곳이 나옵니다. 동생도 너무 급해서 신발이. We got 10 miles of open road. That's in the radio. We got both windows down and no one around. Don't have to take it slow. We're good to go. There's some baggage sitting in the trunk I see. In the rear view mirror looking back at me. No, I don't hide it. Cause she's dancing. 저희 이제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고요. 거리가 좀 있긴 했지만 동생이랑 저랑 이제 번갈아가면서 운전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신기한 게 해수욕장이 사전 예약을 해야지 갈 수 있는 해수욕장이에요. 비교적 안전한 해수욕장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미리 예약을 했고요. 당일 예약도 가능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이버에 고성 율포 해수욕장, 율포 해수욕장이라고 쳐도 이렇게 네이버에 떠요. 그래서 이렇게 예약하기 버튼을 통해서 수량과 원하는 이제 날짜 그리고 시간대까지도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내는 건 아니고요, 무료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남해 해수욕장을 즐겨볼게요. 진짜 맛있다. 정말 행복해. 진짜 찐다. 나 진짜 행복해. 나도. 남해는 서울에서 오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버릴 만큼 너무 맛있는 음식들과 그치? 그냥 바다도 이렇게 빠지는 거 없이 가득가득 차 있으니까 너무 좋아. 사람도 없고 일단은 사전 예약을 해서 예약을 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어서 그런지 조금 여유로워서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상에 생지님은 드론 안 날리시나요? 이렇게 DJI에서 드론을 보내주셨어요. 예전에 드론 처음 사용했었을 때 막 나무에 걸리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교육도 받고 연습 실력을 조금 뽐내보려고요. 에어 2S고요. 진짜 제가 이런 날이 오다니 너무너무 떨려요. 이게 소중히 보이 센스에 감탄을 했던 게 ND 필터가 있어요. 이
ND필터가 있다는 건 엄청난 영상의 차이가 느껴지거든. ND필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하늘 위를 너무 봐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급 조개를 캘라고 하는데 마땅한 이런 숟가락 후보 1 후보 2 이거 괜찮다 후보 3 가격이 어떤 거? 나 2번 전 그럼 3번 가겠습니다 되는 거 아니야? 어, 어떡해. 살아있네? 어? 아니야, 죽었어, 아니야? 잡으셨다고요? 우와! 우와! 대박! 어, 어떻게 캐신 거예요? 대박! 우와! 이거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얼마나 깊이 파야 돼요? 얼마 깊이 안 파세요? 어, 근데 어, 이거 얘네들이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네, 예, 예, 여기 좋아합니다. 길가 아니다 모르겠는데 네 여기 이제 구멍이잖아요 이게 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파면은 네 이렇게 하나씩 나오네요 아 얕게 파도 나오세요? 원래 저기 깊이 안 들어가니까 아 이거 호미로 해야 돼 호미로 아 호미로 해야 쭉쭉 타지거든요 네 호미로 손으로 안 되고 이거 나오잖아요 요건 죽은 것이고 어머어머어머 요건 죽은 것이고 어머어머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오 꽃게다! 우와! 개요? 우와 진짜 개요 엄청 큰 개요 우와 무서웠어! 우와 무서워
저희 수학이에요. 꽃게 두 마리랑 고개 세 개랑 소라 하나. 진짜 오늘 엄청 행복해요. 진짜 재밌어. 이제 정리하고 저희 오늘 카라반 예약했는데 카라반으로 가려고요. 이건 이따가 라면에 넣어서 먹을게요. 일단 저희 오늘 잡은 수확이 살아있는 꽃게 그리고 조개 이만큼. 그래서 오늘 이거를 라면에다가 일단 이렇게 있는데 많이 잡았는데? 진짜 저희가 오늘 조개 잡는 거에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체력이 완전 방전됐어요. 근데 멈출 수 없는 조개잡이였어. 하나도 안 나요. 저희 보성 율포해수욕장에서 정말 1박 2일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게 놀다 가고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안전하고 조개들이 많이 나오는 해변에서 가족과 함께 아니면 또는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놀다 갈게요.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Dressed like an angel in white on the way.